슈가맨 3 100불 특집. 저희 팀 슈가맨은요, 바로 오늘이 100불 특집에 딱 맞는 그런 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슈가맨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전주가 나오는 순간 불이 팍팍팍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희열팀이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어? 근데 누가 부른 거지?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희열팀의 발굴 슈가맨. 광희 씨, 예. 몇 불 정도 예상해요? 솔직하게. 아, 오늘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 분들도 오고 하셨는데, 네. 우리 팀이 마지막에 한 이유는, 네. 당연히 100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로. 100불 특집인데 100불이 안 나올 일은 없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희열팀의 슈가송은 2010년 드라마 OST에 들어갔었던 메탈 락 스타일의 곡이고요. 누워있다가도 이 노래만 딱 나오면 갑자기 막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 응? 그런 감정이 막 드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긴박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아무 미동이 없어요. 형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 전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슈가송을 제보한 사연 나갑니다. 어? 어? 반갑습니다. 김수현입니다. 이 노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뚠뚠이들한테는 어떤 먹방의 그 전투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 뭐 김승철은 뭔가를 뜯어먹을 때 이 BGM으로 많이 깔렸거든요. 아, 약간 비장하고 아, 스펙타클한 뭐 그런 노래입니다. 이 슈가송을 부른 슈가맨을 꼭 소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 이거 뭐 고요한데요? 김준현 씨가 폭풍 먹방할 때 나왔던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도 이 곡의 제목이랑 가수분을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정도로 베일에 쌓인 슈가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도 전주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부터 불이 팍팍팍팍 봄에 꽃이 피듯이 불이 닦여질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자, 슈가맨 100불 특집. 100불 세 번째 도전곡. 우리 모두를, 네. 쫓고 쫓기게 했던 그 노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금 슈가맨을 소환합니다. 야, 그 노래는 야, 그분이 부르시는데 그분이 나오신다고? 근데 지금 아무도 가수랑 노래 제목은 한 분도 얘기를 안 했어. 어? 왜? 대박. 어머. 우와. 무용, 무용. 맞아요, 그 느낌. 맞아요.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그 느낌이야. 지금 이분들이 그 느낌이에요. 아, 이게 과연 몇 불이 들어올까? 맞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능에 되게 많이 나오는.
힘생겨서. 힘생겼어. 야. 야. 안무를 같이 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최고, 최고. 와, 어쩜 이렇게 파워풀. 이 노래, 와.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죠? 사실 예능 쪽에서 삐지로 좀 많이 이렇게. 완전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노래가 붙어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 일단 확성기 잠깐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걸로 좀 소개. 자. 셜트를 발굴한 슈가맨은요. 2010년 드라마 추노 OST에 박골을 부르신 그루이스 아티스트의 보컬 신용남 씨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뵙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전주는 좀 들어봤었는데 아, 이 노래가 이렇게 멋진 곡이었구나를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곡을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완곡을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루이스 아티스트는 밴드로 알고 있는데 예, 혼자 나오셨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사실 해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밴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생활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네. 저 혼자만 나왔습니다. 예. 이게 밴드는 좀 각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못 나오신 멤버분들도 그래도 언급을 해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아, 네. 저희가 비록 해체는 했지만 네. 예, 그래도 이 글루미스 아티스트의 박거를 함께 했던 그 멤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반의 김종천. 기타의 김선규. 야. 베이스 고종의. 자, 드럼 남정일. 보컬 신용남까지 예, 이렇게 함께 했던 저희는 글루미 서티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이 100불 특집입니다. 과연 몇 불이 나왔는지 트위팀이 97불이었고요. 재석팀이 90불이었습니다. 예. 저희는요, 총 94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 추노 OST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좀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바꾸라는 곡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추노라고 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버린도 그러세요? 예, 예. 주변 분들한테. 지인분들이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추노 노래 했던 친구야. 라고. 그럼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뭐 어떤 음악 하셨어요? 그거 있잖아. 그 빠밤, 빠밤. 그럼, 아, 빠밤, 빠밤. 그거 알지. 근데 그게 노래야? 아, 그러니까요. 그 반응이 가장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많은 반응, 아, 이게 노래였구나. 예. 연주가 아니었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앞부분 쪽에 이제 뭐 그 콰이어가 나오는데 예. 콰이어가 이렇게 웅장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못, 가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약간 무슨 라틴어같이 뭐 이렇게 나와. 예, 라틴어가 맞죠. 맞고요. 맞아요. 문장화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명언들을 이렇게 좀 아. 조합을 해서 클레멘티아 투아 문타스 피타 스페르베타 그대잡이가 많은 생명을 지킬지니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존재한다. 디우스 베네디카 티비 컨티우스 무시우버스 그대 앞날에 신의 은총이 있기를 아쿠아스 이그누 스페트 스페라 붉은 바람 해지. 어, 저 좀 전에 빵상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빵상 아저씨. 굉장히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능력 있는 밴드였는데 왜 해체를 하게 됐던 건가요? 네, 그 사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우리 밴드에도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일들을 하면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되고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 현실적인 이제 음악을 이렇게 계속 예. 그래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아, 앞으로는 어떤 뭐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시는지. 예, 저는 경인고속도로라는 또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 팀 이름이.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경인고속도로? 서울이 고향인 김정기와 인천이 고향인 저 신용남으로 아. 이루어진 팀이고 그 이 경인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없어요. 없죠. 저희들이 마음의 휴게소와 같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음악 활동하도록. 아~ 자,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열팀 슈가맨 신용남 씨였습니다. 네.